남학생들이 오글대는 우리 교실에 근사한 교생 선생님이 입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이다운 패기와 열의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이답지 않은 깍듯한 성품으로 교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요모조모 따져봐도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남자 교생은 듬직한 형에 가까웠죠. 그래서 많은 권한을 주었더니 그가 내 교육 철학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어느 아침 자습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복도에서 벌서는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과한 벌은 굴욕감을 줄 수 있어 담임인 나조차도 꺼려하는 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쥐지군도 조용한 아침 자습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자율학습이라는 명칭답게 우리 반에서만큼은 자유를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생 선생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맡긴 내 생각에 대항하듯 엄히 다스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내게 의기양양한 투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무질서해서 제가 엄하게 공부시키는 중입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아무렇게나 방치해두었던 아이들을 자신이 바로잡았다는 자신감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편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시간에 책임을 갖게 하려고 아침 자습은 자유에 맡겼고 어떤 벌로도 행동을 다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운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편지를 전달한 다음 날 아침 교생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내심 초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서 강제로 이끌려고 했으니까요. 솔직히 선생님이 애들에게 애정이 없어 방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바로잡으려고 그런 건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훗날 제가 교단에서 초심이 흔들릴 때면 선생님의 편지를 따끔한 회초리로 삼겠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먼저 마음의 여유를 찾길 바라는 내 뜻에 그가 동조의 미소를 보냈던 것입니다. 길에 남은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 사라집니다. 정보를 쌓기 위한 지식은 눈 위 발자국처럼 수복이 쌓였다 녹으면 그뿐입니다. 인생의 길이 남을 발자취는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입니다.